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7월 27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7월 27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375명 증가한 총 53,839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364명이며 해외 유입이 11명입니다. 지난주 도내 발생 확진자 중 20대, 30대는 1,800이며 60세 이상은 226명으로 전주 대비 16명 증가했습니다. 도내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주 연속 35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7월 24일 기준 경기도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확진자는 850명이며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는 1,838명입니다. 7월 3주차 전국 국내 감염 사례 중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54.8%입니다. 수도권 델타 변이 검출률은 48.2%로 최근 5주 사이에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7월 3주차 데이터로 지금 현재는 60% 이상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빠른 전파력으로 델타형 변이는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2주간 도내 델타 변이 확진자 수는 144명에서 850명으로 706명 증가했습니다. 발생한 시군도 25개 시군에서 29개 시군으로 늘어난 등 도내 전역에도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52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85%로 1,398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가 운영하는 총 10개의 일반생활치료센터에는 7월 26일 18시 기준 2,099명이 입소해 현재 가동률은 78.4%입니다. 최근 확진자 증가세를 보면 현재의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한주 동안 일산병원 42개 병상,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40개 병상 등 감염병 전담 병상 82개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2000병원 73병상을 이번 주 중에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 1개소 추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7월 26일 18시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402만 4,296명으로 접종 대상자의 71.6%, 경기도 인구 대비 29.8%입니다. 자율 접종 2회차 접종이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접종 대상은 콜센터 종사자, 재가장애인, 체육시설 관련 종사자 등약 19만 4천여 명이며 22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예약을 마친 사람이 대상입니다. 자율접종 1차, 2차 접종자는 현재 11만 5,522명이며 전체 대상자 28만 1,934명 대비 41%를 접종하였습니다. 19일부터 시작한 고3 수험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접종자는 13만 3,503명입니다. 접종 동의자 16만 6,672명 대비 80.1%이며 30일까지 2차 접종을 마칠 예정입니다. 2차 접종은 8월 9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50대 예방접종 추진 관련입니다. 먼저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50대 백신 사전 예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내 접종 대상자가 193만 2,751명 중 164만 3,781명이 예약에 참여하여 최종 예약률은 85.05%입니다. 연령별 사전 예약 현황을 보면 50에서 54세는 84만 3,997명으로 83.43%이며 55세에서 59세는 79만 9,784명으로 86.83%로 나타났습니다. 55세에서 59세는 지난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하였으며 8월 14일까지 1차 접종이 진행됩니다. 50세에서 54세까지는 8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가 1차 접종 예정입니다.
접종하는 백신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이며 접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화이자 백신의 경우 8월까지 한시적으로 2차 접종 예약을 4주로 적용합니다. 수도권 55세에서 59세의 경우 접종 첫째 주에서 둘째 주인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다만 모더나 백신만 접종하는 돈의 위탁 의료기관인 107개소의 경우에는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그리고 백신 이상 반응 신고 현황은 현재까지 24,526건입니다. 두통, 발열 등 경증 사례가 24,1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증 사례 200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19건, 그리고 사망 사례가 106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자가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7월 27일 0시 기준 총 669명이 자가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리를 받았고, 현재 자가치료 진행 중인 인원은 163명입니다. 지난 1주간 자가치료 이용자 중 의료진 상담 건수는 205건이었으며, 21명은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124명은 격리 해제 조치되었습니다. 경기도는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홈케어 운영단 TF를 신설하였습니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의료인력 30명, 행정인력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기적인 환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24시간 운영 등을 통해 자가치료자가 격리기간 중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도내 주요 확진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자동차 공장 관련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지난 23일 최초 지피 환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해당 자동차 공장 직원 등 관련자 전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26일까지 23명이 추가로 확진을 받으면서 2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는 25명이며 오늘 추가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도내 확진자는 29명입니다. 추가 관련자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며 49명은 자가격리, 1명은 능동감시, 4명은 수동감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한 자동차 공장은 26일 휴무 조치하였으며 27일에도 일부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제조업 관련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지난 24일 해당 업체 직원 1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해당 업체 직원 등 관련자 165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6일까지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7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11명입니다. 접촉자 분류를 통해 17명은 자가격리, 11명은 능동감시, 23명은 수동감시 조치를 하였습니다. 외국인 자가격리 대상자 15명의 경우에는 회사 기숙사 내에서 격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외국인 사업장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안산시에 소재한 외국인 사업장 등지에서 26일 43명, 27일 6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이틀 동안 총 10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중 외국인이 60명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원구 소재 제조업체의 경우 최초 확진자 1명이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28명을 추가 검사하여 14명이 신규 확진되었습니다. 7월 25일 기준 안산시 7월 외국인 확진자는 189명으로 지난 2월 79명에 비해 2.4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파력을 감안해 보면 델타 변이가 영세 사업장까지 확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도는 그 역학조사관 5명을 즉시 파견하여 신속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안산시에서 설치할 임시선별검사소 2개소에 의료인력 30명과 행정지원 인력을 중수본에 요청하여 바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4단계 조치 연장의 목표는 유행 전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를 3단계 기준인 500명에서 1000명 미만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은 델타 변이 증가 추세, 여름 휴가철에 높은 이동량 및 낮은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급격한 감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엄중한 사항을 인식하셔서 적극적인 이해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최악의 상태를 대비하여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추가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및 치료병상 확보를 통해 즉시에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불어 차질 없는 예방접종 추진을 통해 집단 면역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